사의 두루마리 신명기 마사다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73년 이전 위치 마사다 신명기 33장 17 무리의 마다들은 위엄을 갖췄다. 그의 뿔은 들소의 뿔이다. 그는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을 땅 끝까지 밀어낼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이 수만 명이다. 그들은 므낫세의 수천 명이다. 18그는 스불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불론아, 네가 나가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리고 이사갈도 너희의 천막에 있으리라. 19 그들은 민족들을 산으로 부를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의의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이는 그들이 바다의 풍요로움을 끌어낼 것임이요.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들. 20그는 갓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을 넓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사자암처럼 거주하며 그리고 팔을 찢고 머리 꼭대기를 찢는다. 20에 그는 자기에게 첫째 부분을 마련하였고 입법자의 몫은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야훼의 의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맺은 그의 율례들. 22단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는 사자 새끼야.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것. 23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납달리는 은혜에 만족하여 야훼의 축복이 가득하고 서쪽과 남쪽을 소유하라. 24 아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에셔는 아이들을 갖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기름에 발을 담그게 하라. 신명기 34 장이 납달리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쪽 바다까지 유다 온 땅과 삼남쪽과 야자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야와 소알까지라. 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6 그는 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었으나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없더라. 나알 헤베르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135년 이전 위치 나알 헤버 신명기 9장 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다 하지 말라. 이는 야훼께서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오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이라.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요.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내게 주지 아니하심을 알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칠 내가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노하시게 하였는지 기억하고 있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야훼께 반역하였다. 21 내가 너희의 죄악꾼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사르고 그것을 으깨어 아주 작게 갈아서 먼지같이 고운 것이 되게 하였고 그 먼지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던졌노라. 22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타아와에서도 너희는 야훼를 노하게 하였노라. 23 야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와디 무라바아트 신명기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135년 이전 위치 와디 무라바아트
신명기 10장에 그때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첫 번째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 내게 산에 올라와서 나무개를 만들라. 이 내가 내가 깨뜨린 첫 번째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3.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첫 번째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 손에 그 두 판을 들고 산에 올라갔다. 신명기 11. 장 2온을 알아라. 내가 너희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징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삼 그분의 표적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그분의 일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12. 장 25. 너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야훼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할 때에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26. 오직 내가 가진 거룩한 것과 내 서원한 것만을 가지고 야훼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라. 신명기 15. 장 2. 이렇게 해야 한다. 모든 채권자는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풀어주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